고달프시네. 팔자가 고달프셔. 여태까지 살아오신 게 너무 고달프셔. 글쎄요. 본인이 이동수가 있어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망설이는 것도 있으시네. 딱히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은 팔자가 우리나라 같은 사주팔자야. 네. 아시지? 알잖아. 많이 들었습니다. 어, 알고 있잖아. 네. 지금 본인이 뭐 되는 일도 그렇게 없어요. 아니요. 너무... 옛날부터 그냥 뭐 내가 하려면 삐그덕삐그덕 하시거든. 예전엔 그랬는데요. 그래도 지금 마음을 뭐 많이 좀 잡았지. 잘 돼요. 그냥 제 마음만 대로 잘 풀리고. 잡았지. 그렇다고 뭐 제가 욕심이 있어서 돈을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편히 살았으면 하는데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잘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해오는데 제가 그냥 마음을 많이 내가 내려놨잖아. 못나서 그런가 그냥 다 그냥 내려놓으셔야지. 마음을, 사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내려놓으셨거든? 내려놓고부터는 좀 일이 풀리실 거예요. 일이 풀리는데, 그래도 일이 조금, 그래도 더 내려놓으셔야 돼. 응? 아, 머리가 근데 이렇게 머리가 깨질 것처럼 이렇게 아파. 머리가요? 왜 그러실까요? 모르겠어. 사장님을 보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집안에 누가 이렇게 빌으셔? 아기 때부터 엄마 따라서 절에를 좀 많이 다녔고요. 그렇죠. 사장님네 집안에는 불사줄이 세고 이제 대금의 장모줄이 세시거든요. 지금 뭐 하셔? 의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냐고. 의류. 의류? 예. 나는 우리 쪽에 있다는 소리인 줄 알았어. 의류 쪽에. 근데 뭐가 답답해서? 글쎄,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가 아직 결혼도 못했고 여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의지하고 그럴 사람이 언제쯤 나올까? 네. 사장님 여보가 없어. 아시잖아. 여보가 없어. 여보가 없는데 뭐 이제 와서 여보를 찾아. 복은 아니고요. 그냥 같이 의지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갈 사람 있었으면 사장님이, 좋겠다 싶죠. 근데, 물론 외로운 건 알아. 근데요. 뭐랄까. 때로는 여자가 여자들이 붙으면 좀 이렇게 좋아서 붙잖아? 그럼 사장님이 또 싫어. 내가 봤을 때는 여자들이 좋아서 붙으면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사장님이 눈이 좀 조금 높아. 아니, 그런 거 지금은 많이 내려놓으셨어? 옛날 얘기죠.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잡지면 이제 와서 다 잡냐고. 그래요. 눈이 엄청 높다 그러는데 나는 전혀 안 아닌데 그러거든요. 지금 높은데. 안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서로 마음 맞고 서로 의지만 하면서 의지하고 이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면 저는 그걸로 좋게요. 일단 그게 제일, 급해요? 아니요, 급한 거 아니고 궁금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뭐 말씀하셨듯이 뭐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내려온 상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 승질대로 하시면 아예 승일도 없습니다. 다 승일도 지금 없고 아무것도 내려놓으신 거,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신 거 같은데 다 내려놓고 사셔야 돼. 옛날로 승질대로 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
뭐 제가 봤을 땐 선전수절 뭐 갔다 오실 때도 다 갔다 오시고 다 하신 것 같은데 여자는 내년에 보세요. 내년에 응? 내년에는 아마 사장님의 마음에 드시는 분이 내년에는 들어오실 거야. 근데 사장님의 집 들어오려면 여자분이 되게 착해야 돼. 사장님 눈에 찰려면 사장님은 여자가 되게 기가 센 여자도 못 살아. 응? 쉽게 얘기하면 현모양처. 응? 현모양처가 들어와야 돼. 막 여자가 막 나대고 막 그런 분도 안 돼. 그렇죠. 죽어도 못 살아. 근데 요새 여자들이 좀 나도 여자지만 기가 세. 기가 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 사장님. 그죠? 요새는 어? 사장님, 남자가 죽어야 돼. 아, 그죠? 죽고 살죠. 뭐 그게 뭐 힘든 거라고. 응? 죽고 살고 여자한테 잡혀서 살죠. 뭐 그게 뭐 힘든 거라고. 근데 절대 사장님 기안 죽어. 죽으면 되지. 말로만 죽으면 된다 했지만 그래야지 못할 텐데. 응? 사장님 여성 저기에. 근데 사장님 다 좋은데 욱하는 성질이 좀 있어. 그죠? 있는데요. 응. 있는데 다 죽었어? 그 언제적인지 모르겠어요. 언제쯤인지 모르겠어? 네. 아닌데 좀 아직도 많이 자제하는 것뿐이지 저갈 때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 내년에 인연법은 있어요. 올해는 인연법 없어요. 내가 지금 비치는 거는 내년에 6월달. 아직도 한 8개월 응. 내년 6월달, 5월달, 5, 6. 음력이에요. 5, 6에 인연법 있어요. 오륙이면은 막 8월달 되겠네. 그때쯤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구설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구설은 한장 떨지 마. 그것만 자제하시면 좀 괜찮으시겠는데, 그래도 일은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슬슬 조금 하나하나 풀려나가니까. 그 인연법 때문에요? 예, 솔직히 참 희한한 게몇 개월 한 7, 8, 9, 한 3개월 동안은 아무 일 없는데 그냥 내 성질이 그냥 내가 못 이겨서 막 속상해 한 거죠. 내 머리를 혼자 쥐어뜯고 사장님, 그렇다고 요새 사장님이 저 같은 사주팔자라 그랬잖아요. 가을이잖아. 신이 발동할 때 됐거든. 바람이 슬슬 불잖아. 사장님이 이제 신바람이 슬슬 불어요, 지금. 그래서 사장님의 승기를 문자 저 뜯었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슬슬 불거든. 불어서 아마 답답할 거예요, 본인이. 그랬을 때는 그냥 산이라도 올라가세요. 아, 지금 제가 절에를 좀 자주 다녀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기 안양 쪽에 다녔는데 집에서 이제 12월 달이면은 2년이거든요. 이제 이사를 해야 되고. 네. 이동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언제 가다 보니까는 요만하게로 팻말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절의 이름이. 네. 그래서 뒤늦게 알았죠. 그래서 거기 좀 자주 가죠. 거기 가시면 네. 산신각 가서 산신각은 개방을 안 하신대요. 주인 왜요? 스님이. 아직 뭐다안 됐고 좀 산에 있는 게 아니고 주택가에 있는 거예요. 예. 주택가에 절이 있어서 산신각은 아직 개방을 안 하신다더라고요. 사장님은 산신각 가야지만 되는데? 그럼 대운전 들어가요? 예. 거기서 부처님전, 뭐 지장님전, 관세음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가나 마나지. 답답한 걸맨 마찬가지지.
그러면은 다시 저쪽으로 가야겠구나. 산신각을 답답하면 허공 같은데 산신각 가서 바람 한 바퀴 이렇게 도시고 산신 할아버지한테 그냥 인사 꼬박꼬박 인사하고 오세요. 그러면 답답한 게 좀 풀리실 거예요.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사대님이 이렇게 신을 받아야 돼. 신바람이 불어서 사실은. 그건 아시지? 네. 근데 그거를 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사장님한테는 시주 동자가 자꾸 따라다녀. 아시지? 예, 뭐 스님도 뭐 따라다니신다 그러고. 예, 시주 동자가 좀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원래 법사님이 북을 잡아야 돼. 네. 예? 이렇게 북을 잡아서 법사노릇을 해야 되고 우리네처럼 이렇게 무당짓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팔자가 떼어나가셔야 돼. 근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저가 원래 사장님은 쉽게 얘기하면 부모 형제 덕 없습니다. 마누라 복도 없어요. 근데 이 길을 가면 빌고 이 길을 가면 마누라 복도 있고 신도들 더불어 살아요. 근데 지금 이 길을 안 가시잖아. 그죠? 네. 이 길을 안 가시니까 원래 결국 사장님이 외로운 사주거든. 우리 같은 사주로 외로운 사주기 때문에 근데 이 길을 가면 외롭지는 않지. 왜?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애기씨들 있고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빌고 가셔야지. 근데 몸으로 칩니다. 본인이. 몸으로 아마 여기저기 좀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플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일 파도가 치는 게 지금 여기 가슴. 외로움이 물리쳐서 그것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제 스스로가 그냥 그거를 달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제일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딜 가든 여기를 가든 저기 가도 내 배우자가 있어도 사장님 봐봐 지금 배우자가 언제 들어올 겁니까? 그걸 물어보셨죠? 내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워요. 사장님은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예. 왜? 이 길 가야지만 응? 이 길 가야지만 외롭지가 않아. 어? 이 길 가셔야 돼. 뚜렷하게 지금 할아버지가 도사 할아버지가 들어와 있고 지금 대감이 들어와 있는데 왜 안 가고 있어요? 뭘 알아야죠. 어? 아니 서울에서 저기했을 거 아니야. 여기저기 댕겼을 거 아니야. 어? 뭐 돈도 만질 만큼 만졌구만. 얘기하자면은 길죠. 얘기하자면 긴데. 돈도 만질 만큼 만졌고, 어? 많이 저기를 했구만. 근데 왜 안 가고 있어? 가시지. 저는, 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세요. 지금. 내 눈에는 제자밖에 눈이 안 보여. 제자 같아요. 제자인데 몰라요. 어? 모르겠어요 저는. 제자시라고?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가는 길이 틀리죠. 저는 이 불법으로 그렇게 가는 만약에 간다면 그렇게 가겠죠. 불법으로. 스님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간다면. 근데 제가 지금 2021년 20일, 20, 19. 한 2년 이제 다음 12월 달에 이제 2년째니까 한 2년 전에 예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에 제가 안양에 있는 절을 한번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거기는 그분도 이런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좀 길이 다르죠. 완전 일을 하셔도 부처님 전에 다 모신 분이에요. 불법으로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저한테 그냥 대뜸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저 관악산에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며칠 있다가 뭐
나름대로 알려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뭘 알겠어요. 게다가 어떻게 해다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일을 했어요. 부처님 전에 일을 하고 천도도 하고 해서 강원도로 갔어요. 강원도에 또 절이 있거든요. 거기서 백일기도를 마치라고 해서 거기서 백일기도 마치고 내려와서 제가 이제 돈이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다시 제가 하는 일, 그 일을 해서 좀 모아가지고 방이라도 하나 얻으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싫더라고. 나는 그냥 내려와서 그냥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손님 받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냥 당장에 뭐 내가 발 뻗고 잘 데도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또 기술이 있으니까 가서 일을 좀 해서 한두 달 하면은 방이라도 얻을 돈 되니까 해서 하래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해다가 또 제가 또 등을 졌어요. 한참 동안 뭐 한 십몇 년을 제가 안 봤었죠. 그러다가 2년 전에 제가 찾아뵀어요. 찾아뵀는데 저는 뭐 이렇게 신을 받고 모시려고 해서 찾아뵌 게 아니고 그냥 자주 찾아뵈면서 부처님 전에 인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좀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받으라고 해가지고 또 받았어요. 신을요? 예. 신굿을 하셨어? 아니요. 부처님 전에서 그냥 천도하고 조상님 천도하고 그렇게 하고 신을 받으셔야지 무슨 부처님 전에서 자꾸 이상한 것만 하셨어 왜? 신이죠. 뭐 이런 데처럼 막 덩덩 승거래도 아니고 암증거래도 아니고 저는 가는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싫거든요. 이런 뭐 승거리, 양증거리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저는 그냥 그 내 눈이 맞네. 제자길 사장님의 제자인데 가고 싶어요. 예. 네. 근데 그걸 지대로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기도를 했었죠. 네. 뭐 삼산도 뭐 예전에 갔었지만 또 한 2년 전에 찾아뵙고 나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항상 엄마가 따라다니시나고 해고 나서 또 삼산 받고 저기 문무대왕인가? 네. 간포. 어디야 거기가? 문무대왕 간포요. 경상도 어딘데. 네. 네, 거기 가서도 하고 해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 항상 스님이 따라다니신다고. 근데 저도 알아요. 저도 느껴요. 얘기를 하시더라면서 그래서 제가 방을 지금 사는데 방이 두 칸이거든요. 그래서 방을 얻으려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알아보니까는 방이 또 마침 나와서 두 개짜리를 얻었고 그래가지고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상 요만한 데다가 그거 있잖아요. 꽃갈 모자 거기에다가 네. 불사 할머니 그거 쌀 넣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 이거 뭐야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방울이요? 뭐라. 아니요 방울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 성숙방울이요? 마물상 가면 팔잖아요. 성숙 저기 종 예 네, 종이로 된 거 예 네. 그 큰 항아리에다가 그냥 그 쌀 담아서 이렇게 놓고 그냥 아침 저녁 옥수 올려드리고 그냥 밥 해서 그냥 공양 올려드리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기를 벌써 이제 12월 달이면 2년인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누구 처음엔 그래 아 난 이게 아니었는데 그냥 부처님 전에 뵙고 절하고 인사드리고 그냥 그분 그 할머니라고 하시죠? 네. 그 할머니 그냥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이렇게 좀 잘 좀 해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찾아뵙거든. 십몇 년 만에.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방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산 요만한 거에다 그렇게 있어요. 아침형으로 그냥 옥수만 올려드리고 인사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럼 뭐를 알아야 하죠. 제가 그래서 12월 달에 제가 방을 옮기게 되면 그냥 박스에 이렇게 담아서 그냥 보관해 놓을까 하고 그냥 제가 한번 이겨보려고 그래요. 뭐 제가 말씀하셨듯이 뭐 산전수전 공순전 제가 13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어요. 네. 12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3살 때부터 지금 얘기하면은 아동학대로 큰일 나죠. 네. 옛날에는 당연했어요. 고아원 가든가 부모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살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13살 때부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벌써 이제 38년 넘었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흥에 계신 그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연이 돼서 한번 모셨다가 내가 나오고 그렇게 십몇 년 있다가 또 찾아뵙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겨내려고 그래요. 저는 내가 그게 뭘 이겨낸다고 그거 이겨져요? 아니 죽이든가 그럼 아니면 제가 그랬거든요. 옥수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제발 제 영혼 좀 걷어주시라고 제발 영혼 좀 걷어주시라고 저도 데려가 주시라고요. 이게 선생님 그렇게 빕니다 제가. 제가 얘기할까요? 신은요 에? 죽이지는 않아요. 병실을 만들지. 어? 정신 차리세요. 신은 절대 죽이지는 않아요. 아 내가 병신을 만들지 죽이지는 않아요.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길을 잘못 가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시는 게 지금 잘못 가셨다고. 어? 부처님 길이 아니고 어? 다른 길이신데 이 가는 길이 그래서 전에 제가 몇 번 이 부목이라 그러죠. 저 절에선 허드렛니라는 거. 네. 예. 그렇게 가서 그냥 하면서 남은 생 마치려고 내가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알아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못 가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게 안 마음이 되실 텐데. 항상 그래요. 얘기하시더라고. 너는 거기 가서 며칠 못 있을 거라고. 못 있어요. 예. 벌써 여기가 여기서 마음 머리 따로따로 놀아서 안 돼요. 뛰쳐나옵니다. 근데 먹고는 또 살아야 되잖아. 어?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제 그냥 제가 월급제가 아니에요. 프리랜서라 대표님들이 전화를 하셔요. 뭐 내일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쉬는 날이 많으니까 그냥 편하게 쉬고 또 봄에 가을에는 제일 바쁘거든요. 1년치 벌 걸 봄에 가을에 벌어요. 그러니까 1년에 만약에 5천을 번다 월급으로 해서 그러면은 봄에 한 3개월 가을에 한 2, 3개월 하면은 똑같이 그렇게 벌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이제 그냥 편하게 사셔. 그러면 뭐. 그렇게 버시면 네. 1년 한 번씩 할아버지 대우를 어차피 도사 할아버지 가정 쓰셨잖아. 스님 쪽으로 가신 다음에 그러면 대감 할아버지를 대우를 해주고 할아버지 저 이 길 안 가도 1년 한 번씩 대우를 해드릴 테니까 저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으셔. 그러면 뭘 어디 가서 어떻게 누구한테 그 집에 그 옥수 이렇게 올릴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그럼요. 사장님하고 이렇게 맞는 보살님이 있어요. 내가 사장님이 이렇게 공수를 뺐잖아. 그죠? 뺐으면
사장님이 마음 다는데, 어? 사장님을 다스려 줄 수 있는 데를 가셔서 일을 하시라고. 지금은 이제 용군 여기 해가지고 연락을 한 게 이제 8월 달에 했었잖아요. 네. 전에는 뭐 가끔 보러 갔었죠. 자주는 안 가고 그냥 갔는데. 몇 번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야. 마음에 닿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아 근데 마음에 닿는 곳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응. 사장님 대해서 공수를 안 줘? 냈을 거 아니야. 맞출 거 아니야. 저처럼 이렇게 얘기 제대로 얘기했을 거 아니야. 없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죠.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야. 얘기를 하시죠. 뭐 이 길 가야 하는 몸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말았죠. 내가 진짜 사장님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네. 사장님 먹고는 살아야 되었고 봐봐 이 길을 또 가기 싫어. 근데 또 부처님 길 아닌데 아니, 또 그 길을 갔어. 선생님 저는 가기 싫은 게 아니고요. 뭐 가고 싶다면 가고 싶어요. 근데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셔서 그냥 상 이렇게 하나에다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옥수 일 나가기 전에 일어나서 옥수 올리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일 끝나고 하시는 거는 지금 잘하고 계셔. 네. 내가 뭐를 알아야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뭐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뭐 신도 좀 대우를 해줘야지. 그런 분들이 많이 응. 오셨고 그러니까 근데 뭐 신이 아무리 높고 잘나면 뭐예요. 인간이 못나서 뭘 알아야죠. 같이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신에서는 높은 신이 오시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응? 근데 그거를 쉽게 얘기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옥수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는 거의 다 저 가게 가서 먹어요. 아침 점심 근데 저녁은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일찍 마치고 오면은 내가 저녁 내가 먹을 만큼 해서 그냥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려 먹거든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뭘 근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 단 한 가지 외로워서? 외로운 것도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외로운 것도 없고 솔직히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보단 둘이 낫잖아요. 그냥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감싸주고 그냥 살고 싶다.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날까지 그냥 서로 의지하고 등 긁어주고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 돼. 내년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 이해 가시지? 네. 네. 그런 마음이시면. 근데 여자를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어떤 뭐 이런 것도 있나?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뭐 띠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흔히들 하는 말고. 궁합이요? 네, 말띠나 뭐 양띠, 토끼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사장님은 쉽게 얘기면 말띠 만나시면 안 돼. 말띠 만나시면 안 돼요. 말띠도. 예. 네. 말띠 만나셔도 안 되고 사장님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쉽게 얘기면 소띠. 응? 소띠도 괜찮고 토끼띠도 괜찮아요. 양띠도 괜찮고. 용띠는요? 용띠는 충 껴 있어요. 안 맞아요, 선생님은. 제일 잘 맞는 게 토끼띠 양띠예요. 궁합 잘 맞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말띠, 개띠 만나면 사장님은 100%?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말띠, 개띠는. 안 돼요.